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하우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일단 오늘 뭐 주가는 어제 종가 대비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미장이 많이 밀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그에 대해서 크게 반응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오늘 아시아 증시 뭐 전반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미국 시장 전날에 그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반응을 좀 안 했습니다. 반응을 안 했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하긴 했죠. 다른 나라 대비. 오늘 코스피 쪽에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가 거의 장 끝날 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관 쪽이나 혹은 코스닥의 외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매수 포지션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다. 혹은 지금 주가가 바로 저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점보다는 저점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반대매매 포함해가지고 같이 좀 받아주고 있다. 이번 주 특히나 패닉셀링 구간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주식이 종교처럼 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그 올해 7월에 그 1년에 그 어떤 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2차전지가 어떤 종교와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진짜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때 코멘트 많이 드렸거든요. 그분이 오늘인가 뭘 봤는데 뭐 2차전지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뭐 이유? 뭐 그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뭐 싸게 살 기회를 뭐 주기 위해서 그거랑 뭐였죠? 무슨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입니까 그게? 예, 주식시장에서 무슨 믿음을 진짜 그 일종의 주식시장에서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할 단어가 믿음이에요. 제가 그런 코멘트도 굉장히 여러 번 드리긴 했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꼬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수급이 왜 꼬였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다 그런 것들의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2차전지가 유도 공격을 받는지, 물론 2차전지가 좋은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뭐 A라는 업종이 좋고 B라는 업종이 좋으면은 그냥 이거를 아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사면 돼요. 그래야 시장에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막 뭐 여기저기 뭐 나와가지고 막 이거에 대해서 뭐 다 좋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안 좋은 업종 몇 개 없어요. 진짜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제외하면은 진짜 뭐 안 좋은 업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오늘 LG 생활건강 이런 거 주가 밀리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면 다 어느 정도 그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의 수급을 이런 식으로 꼬이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그분이야 뭐 좋은 의도로 말을 했겠지만 시장에 나오는 부작용은 굉장히 좀 심하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이런 과열 구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렸던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뒷구간에 주가가 약세가 나올 거라는 거를 이미 올라갈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좀 과하게 나온 거고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2차전지 그 업종에 들어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원했던 것보다. 그 두 달이라는 시간을 조정을 주고 가격적으로도 밑으로 많이 뺐는데 그 소화가 충분히 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꺼내든 카드가 어떤 반대 매매 카드인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좀 청산을 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이런 떨어질 때도 업종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물론 중소형주들이야 지수 밀리면은 피해를 보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형주 쪽을 보면은 업종 간의 차이가 좀 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 결국 뭐 그 방법이 뭐든 간에 시장은 강제적으로 좀 포지션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구간은 이미 지났거든요. 이미
그뭐 차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여기에서 뭐 어떤 반등 어떤 반등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 구간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그 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요즘에 이것도 제가 그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악플 요즘에 제 영상도 뭐 물론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기사 이야기 많이 드렸거든요. 뭐 기사 가가지고 이걸 이제 뭐 2차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뭐 기자들한테 가가지고 그 댓글들 화력이 어마어마하다. 그게 아마 8월인가 9월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제 영상들도 악플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그 일종의 패시브가 있습니다. 잘 되면은 내 탓이고요. 잘 안 되면은 누군가의 그 화살을 돌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또 심리적으로 영향이 이제 많이 미치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살 때는 아 조금 떨어져도 아 그래 2차전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과하게 밀린다? 그럼 그때부터 약간 분노에 차오르죠. 내가 왜 그렇게 좋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결국 돌아온 거는 이거네. 근데 내 잘못은 아니죠. 예. 그거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패시브입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그런 유형을 보이고요. 저희가 기다렸던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하다. 여전히 좀 그런 신뢰 같은 믿음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 코멘트를 몇 번 드렸는데 지금은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밑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증시 예탁금도 정말 최저 수준으로 밀려났고요. 최근 그 기간 대비. 그 다음에 반대매매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예탁금이 줄어들었다라고 최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장에 대해서 주가가 좀 밀린다라고 해도 우리가 흔히 BTD 이게 뭐 그 DTD 그게 아니라 바이 더 딥이죠. 코로나 때 굉장히 좀 유행했던 주가가 밀리면 어떤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그 관점으로 저가 매수에 최대한 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거 그런 심리를 이제 BTD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 예탁금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심리가 굉장히 좀 약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심리가 중요한 시장이에요. 심리랑 수급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밀린 결정적인 이유를 뽑아보라고 하면은 왜냐? 다른 나라 시장이 우리와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그 시장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들은 사실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그런 조정으로 해결이 안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하락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박으로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개파락을 계속 주고 미는 거거든요. 이게 개파락으로 이런 식으로 밀면은 담보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반대매 나가거나 나도 모르게 다른 종목을 일단 청산시키고 예수금을 좀 늘려나가는 이런 형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신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은 이 정도의 반대매가 나오는 게 맞죠. 아마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볼 때는 2조에서 3조 사이 2조 후반대일 것 같아요. 2조 후반대일 것 같고 어제도 굉장했을 것 같고 오늘도 동시호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악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거고 그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밀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진짜 못 버티는 구간까지 왔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거는 늘 못 버티는 구간이었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티는 흐름이 와야 그래야 시장은 가벼워지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다시 한번 투심을 끌어올려줍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시장의 전통적인 그 패턴이죠. 왜냐? 결국 중대형주를 움직여주는 거는 뭐 포퓨도 포캐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것들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리는 건 아니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그 가격 라인들을 쭉 올려주고요. 결국 얘네들도 똑같아요. 주식을 저렴하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진 않죠.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의 대부분은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선 어쨌든 이후에 자기네들이 주가를 올리고 편하게 매도를 하려면 시장의 투심을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이런 뭐 고점의 형태를 보여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쉽게 하거든요. 근데 너나 할 거 없이 다 나가 떨어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예 매수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쭉 올려도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얘네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투심을 한번 죽이면 다시 한번 투심을 끌어올려줍니다.
네, 본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막 실적 이슈 같은 거 나오면은 실적 잘 나와도 막 고점 패턴 나오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실적 좋다 좋다 언론에 계속적으로 뿌려대는 것도 그 종목에 대해서 투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고,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생각을 하죠. 아, 이거는 진짜 호재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나 보네. 예, 이거는 진짜 불변의 그 우리나라 시장만의 패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 맨날 이제 딱 발표하고 주가 빠지는 거, 이거는 거의 그 패시브라고 봐야겠죠. 오늘 뭐 기아가 보여준 것도 고점은 아니지만, 물론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고, 어쨌든 지금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는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가가 많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과대 낙폭 구간인 것도 맞고요. 또 다음 주에 FOMC 일정이 있습니다. FOMC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건 어쨌든 트리거예요. 좀큰 이벤트가 나와줘야겠죠. 물론 지금과 같은 구간이면은 작은 호재로도, 그러니까 FOMC에서 뭐별 얘기 안 하고 약간의 뭐 좋은 얘기를 해줘도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이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악재를 만들었던 이벤트가 뭐 해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FOMC 같은 데서 그 파월이나 뭐 연준 쪽에서 금리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 해주거나. 왜냐, 9월 달에 시장을 가장 많이 민건 어쨌든 간에 국채 금리 압박이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해소가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다려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2차 현지에 대한 그 기존의 투자자들의 관점은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막 에코프로 뭐 이렇게 뭐 인증해가지고 저 퇴사합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였잖아요, 이때. 그쵸?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막 1년, 2년 이렇게 들고 있던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매수하고 주가가 두 달, 세달 빠지면은 그걸 이제 못 참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예. 말로는 이제, 아, 장기 투자, 장기 투자, 중장기로 좋으니까. 근데 그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밀리면 그때부터 분노에 차오르는 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극히 일부긴 하지만, 지금은 진짜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구간에서 굳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막 진짜 정신 못 차리고 패닉 셀링을 하는 거에 일단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보다 나중에 더 낮은 위치까지 주가가 내려가서 내가 그 구간에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구간은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은 한턴 정도는 기다려보고, 진짜 뭐 하한가 같은 정말 그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한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아 도저히 주식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보통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또 주식시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